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옆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프리님을 모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올리면서 대한민국 스타 개발자들에게 바칩니다. GTI, 글로벌 재능 비자, 글로벌 탤런트 비자 이렇게 올린 글의 영상의 제2탄으로서 조금 더 명쾌하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 비자를 도전해 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일단 공식적으로 문의가 들어온 게네 건이 있고요. 이 촬영에 앞서서 조금 전에 또한 분이 공식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의해 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기 이전에 이 영상을 먼저 찍으니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저희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프리님, 오늘 제가 우리 같이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저희 이민 전문가이기 때문에 호주 이민성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팸이라고 하는 이민 정책집이 있습니다. 그 정책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놓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우리 제프리님이 해석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줬단 말이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가 조금 고픈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스타 개발자들에게 바친다라고 말은 했었지만 싫으나 좋으나 우리가 둘다 개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스타 개발자에게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엄밀하게는 7가지 섹터에 해당되는 다른 많은 분야들까지 감안하면 개발자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 봐도 agricultural tech, 우주항공 관련된 manufacturing 전문가라든지, fintech,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그 다음에 medtech,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개발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개발자들로 국한을 시켰던 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글로벌 탤런트 인디펜던트 비자란 말이에요. 국제적인, 세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IT 개발 쪽에서,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안 쪽에서 개발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시스템 기획도 하고, 소프트웨어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고, 퀄리티, 어슈런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다 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안 경험들을 토대로, 자,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일단 우리에게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이게 많이 깔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저희, 보이스를 조금 이게, 올려주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희를 설득을 먼저 하실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레벨이시라면, 호주 이민성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인텐션이었습니다. 네. 조금, 받아들이실 때, 니들이 뭔데, 니들을 설득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이제 EOI라고 해서, 이민성 시스템에 글로벌 탤런트 인디펜던트 비자를 넣고 싶다라고 해서, EOI를 넣습니다. 넣고 나서, 넣을 때 이제 내가 왜이 GTI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막 자랑해서 소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선택을 받게 되면 글로벌 탤런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식별자를 받게 되고 요 식별자가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 이민성이 뭘 한다는 얘기죠? 이민석이 셀렉션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필터링을 초반 단계에서 쫙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GTI 비자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야 IT 현업을 떠난 지는 2004년 이래로니까 무려 16년이고 현업에 지금 계속 있는데 네. 잠시 중간에 중간에 공부한다고 뭐 하지만 그랬지만 지금 현업에 있죠. 그죠? 네. 자,
이 현업을 떠난 지 16년 된 저나 아니면 현업에 여전히 있는 사람에게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를 밝힐 수 없다면, 스스로 내가 낸대라고 자랑을 해낼 수 없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민성의 그런 프리 필터링 단계에서 글로벌 탤런트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파이어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저희가 던지는 화두입니다. 우리가 추려내겠다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그런 이력들, 경력들이 정말 와, 이분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스타 개발자라고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자, 스타 개발자라면 왜 글로벌 탤런트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몇 가지 엘리자빌리티 섹션의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스타 개발자, 엘리자빌리티 섹션에 International Recognized라는 부분이 있고, Evidence of Outstanding Achievement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International Recognized, 국제적으로 이 사람, 어떤 분야에서 특출하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한국의 IT 산업은 일단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산업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스타 개발자라고 그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자, 겁니다. 그러면 internationally recognized라는 부분은 간다선 치고, 네. 조금 전 이야기한 outstanding achievements라고 하는 evidence는 단지 스타 개발자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로 때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공식적인 게 있는 게 훨씬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특허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대상 이런 데서 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것 네, 실제로 보면 제출해야 같습니다. 네. 될 자료 중에 current and past employers statements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력 증명서 상에서 이분이 또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혁혁한 공적을, 실적을 이루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계량할 수 있는 measurable한 증거로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뭐 personal professional title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 학회에서 뭐 맞아요. 발표했다거나 이런 예, 것들 그렇죠. 굉장히 뭐키 팩터라고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국내 뭐 개발자 대회,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나 그 카카오에서 매년 하는 개발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표를 했던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쓸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스타 개발자 또는 스타 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자격 조건을 맞추는데 훨씬 유리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초에 탤런트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뭐 달란트 뭐 이런 게 아, 다들 예.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했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승산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을 조금 추려낼 수 있잖아요. 네. 자, 한번 같이 연구해 본 거, 준비해 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오. 잠시만요. 네. 그 먼저 화두를 던져주시면 제가 좀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늘 일리저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제프리님이 잠시 읽었어요. 이야기했어요. Internationally recognized with evidence of outstanding achievements. 이건 이제 스타 개발자라든지 그런 세계적으로 한국 IT가 강력하니까 그곳에서 한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증거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still be prominent in their field of expertise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한지 너무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한때 당대에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계속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카이스트 전산학과 93학번인데, 93학번 출신 중에서 동문 동기 중에 지금 대단한 회사의 CEO를 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IT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프로미넌트하게 그 필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지죠. 네, 뭐 예.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나는 지금 한 명을 지금 머리에 두고 네. 있는데, 배달 좀 하지, 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 they would be an asset to Australia. 그러니까 호주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에서 자산이 될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7개의 타겟 섹터를 이미 정했단 말이에요, 호주 정부는.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 내가 발군의 글로벌리 internationally recognized 됐다면, 이건 프라이마 페이시, 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호주의 자산이 등록이 될수 되죠. 있다,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IT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다쓸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호주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통과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have no difficulty obtaining employment in Australia예요.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 job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흔히들 지금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IELTS 영어 점수 4.5가 있어야 된다가, 굳이 연결시키자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영어가 안 되면 job을 못 구하니까 functional English 이 정도 된다면 job 구하는 데는 사실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뜨고 있는 신분야에서, new technology 분야에서 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마지막이라고 할순 없고요, 이그 탤런트라고 하는 항목상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recognized organization이나 individual Australian, 호주 내에서 그 분야에서 저명하게 인정받고 있는 석학이라든지 단체가, 추천서를 쓴다는 그러니까 form 얘기죠. 1000이라고 하는, form 1000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 그렇게 첨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폼을 써줘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하려면 할수 있어요. 예. 스타 개발자들, 오케이, 인정받았고, 조합 구하는데 어려운 점 없을 거고, 그 정도쯤 되면, ACS라든지 이런 호주 단체가 폼 1000에 서명해주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하이 인컴 threshold라는 게 있어서, 적어도 호주에서 15만 3600불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야 됩니다. 충분히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로. 대략 한화로 치면 요즘 820원 합니까? 네, 한 1억 2천 원짜리, 1억 1억 2천, 3천, 1억 3천 원짜리. 그 정도인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연봉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증명해야 되는 게, candidates should have the ability to attract a salary at or above 15만 3600불이에요. 그러니까 abilit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발군의 능력자라면 이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를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이제 검토할 때, 사실 internationally recognized with evidence of outstanding achievements,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집 상에 지금 최근 bachelor with honors 또는 master's degrees 졸업자가 굉장한 지금 특혜를 받는 부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석사 과정의 경우에 졸업을 하고 3년 이내, 그리고 백분율 환산율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outstanding achievements를 증명하는 게 바로 해당되는 전공,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7개의 섹터가 있었잖아요. 그 각각의 세부 전공을 가진 상태에서 마스터스 디그리를
백분율 환산으로 80점을 성적을 받아냈으면 일단 뒤에 있는 Outstanding Achievements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틱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졸업 시점으로부터 3년 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Still be prominent in their field of experti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신 기술로 Still prominent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ould be an asset은 전공을, 세부 전공을 그쪽 가지고 있으면 아까 된다라고,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지금 현재 realistic 구인 광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internationally recognized 이냐 이거예요. 아무 대학에서 석사만 나왔다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무리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바로, 예, 학벌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예, 아무 대학에서 석사 나왔다고 internationally recognized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정책집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 100대 대학 뭐 이런 식으로 꼽아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민성은 pre-selection을 할때 분명히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전공 분야, 지금 뜨고 있는 호주 정부가 그리도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이 7개 섹터에서 최근 졸업을 했다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방향이 두 방향인데, 그러니까 석사 졸업자, 방금 얘기한 석사 졸업자하고 이전에 얘기했던 스타 졸업, 스타 개발자, 이두 가지 방향에서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면, 예, 이 LWT 섹터에 체크가 되겠죠. 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카데미아 앤 리서치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신 졸업자 또는 스타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지금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뭐, 학계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지금 얼마든지 트라이를 해볼 만해요. 네, 게다가, 사실 뭐 아카데미아에 발을 들이고 있는 분들은 호주 내에서 지금 취업을 하고 하는데 뭐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최근 졸업생이라고 해서 좋은 대학교에서 졸업한 지 3년 안 됐다고 했을 때뭐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야 하이 인컴 스레시홀드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하이 인컴 트레시홀드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5만 3,600 호주 달러. 네. 그 말은 졸업한 지 3년 미만에, 자, 두 번째 림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internationally recognized 돼 있는 그런 탤런트 부분은 최신 분야에서, 최근 졸업생, master's degree, 석사 학위자, 그 다음에 좋은 공부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 좋은 학교, 이런 부분에서 어필을 할수 있는데, 박사 학위자는 그 성적 조건이 없습니다. 박사 학위자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네. 박사 학위여야 되지, 예, 그지? 학위자. 학위자. 예. 자, 다시 돌아가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최근 졸업생 이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 부분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Candidates should have the ability to attract a salary at 153,600불 또는 그 이상. 자, 최근 졸업자들이 아무리 IT 필드라고 하더라도 어지간한 능력을 보일 수 없다면 153,600불을 초봉으로 또는 1, 2년 마치고 나서 점프해서 job을 구하는 데는 굉장한 무리가 따르지 않겠어요? 무리가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단 말이에요. 야, 그렇다면 필드에서 한 10년 내공 쌓아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석사를 이쪽 필드에서 최근에 마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승산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아이디어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 글쎄요. GTI 비자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야 뭐,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고 예측이 어렵습니다만은, 필드 내에서 인정받으면서 정점을 찍고 있다가 보다 나은 공부, 신문물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해서 핀테크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이 부분에서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그런 내공들을 쌓아보기 위해서 학계로 돌아가서 석사를 마친 분들이라면, 박사도요. 예, 박사도 마찬가지죠. 예, 황금의 찬스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어때요? 이렇게, 대한민국 스타 IT 개발자에게 바칩니다를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은 eligibility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지난번 영상에 시스템 어드민을 하는 사람들도 올수 있느냐, 세계 대회에서 수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장인이 뭐 세계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상 받고 하기가 이 필드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대회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맞죠.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야기 하다가 지금 까먹었는데. 또 뭐였지? 시스템 어드민, 뭐, IT 서포트 엔지니어.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recognized 되어 있는 그런 reputation을 가진 재능인이라고 스스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도달하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면 조금 해석하시는데, 스스로를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스타여야 되고, 주변에서 나를 멘토로 믿어주고, 멘티가 기꺼이 되게끔 밑에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잠깐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석사과정 분들은 성적적 조건이 있고, 박사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성적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졸업한 지 3년 미만이어야 졸업한 지 되고, 3년 미만이어야 되고, 혹은 졸업 예정 6개월 안쪽, 그런 조건 있으면 유리한 점, 곧 하나 추가드리고 싶고요. 네. 자,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뭐 전화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뭐 제출해 주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제프리님이 의견을 줄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를 스타라고 믿고 있고 내가 글로벌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게 될 경우에 그 탤런트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탤런트가 맞다 임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 다음 15만 3600불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보강해 드릴 것이고, 호주에 왜 에셋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 이 Recognized Organization이 Form 1000이라고 하는 데다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부분에서 IT 졸업자로서의 좀 어떤 스킬을 조금 쓸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픽업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호주 정부에 여러분들 자랑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2탄에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 남기시고요. 문의는 달아드린 구글 폼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뭐 간만에 20분 넘는 영상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지난번 영상도 청취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절반 이상을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호주에서 성공하면서 만나 뵙길 원합니다. 3탄에서 만나 뵐게요. 들어가세요.